근데 이제 싸이가 컴백을 했는데 네. 선생님이 신청을 봤을 때 싸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좀 대박 날 것 같네. 근데 이번에는 싸이 씨가 왜 예전에는 강남 스타일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막 유명해지셨잖아요. 근데 올해 내년까지는 세계적인 무대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내적인 무대에서 조금은 더 내가 인지도를 쌓지 않으실까? 근데 싸이 씨의 올 한해 이민년 한해 운대를 놓고 보자면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있어요. 근데 내 밑으로 사람들이 더 생겨나는 형국이고 그 끝으로 해서 내가 더 이름이 나고 명이 나는 한 해. 어떻게 보면 내 본인이 필드에서 이름이 나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조력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밀어주는 사람으로서 왜 연예계에서 그렇게 말하면 프로듀싱을 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이름나고 명인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겠다 그래요. 근데 이상하게도 싸이 씨가 있고 싸이 씨가 결혼을 하셨잖아. 네네. 근데 이 두 부부의 합을 놓고 보자면 올해에 자칫 잘못하면 공방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요. 왜 이별에 공방이 든다 그러거든요. 혹시라도 잦은 싸움이 일거나 어찌 보면은 너와 내가 서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 또한 이게 평소 같으면은 수월히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고 서로 괜히 으르렁 으르렁 거리면서 내가 엑소인가요? 아이 엑소지? 너무 그거는 사장님 우리 나이 많다라고 인증하는 거야. 조용히 해. 아무튼 그런 식으로 서로 내가 으르렁 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많이 보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라. 근데 올 한 해 싸이 씨가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요. 건강. 왜냐? 내가 가을이나 뭐 겨울 초겨울 요 안짝으로 해서 이게 사람의 생각도 조금은 포함이 되잖아요. 이런 신점을 볼 때. 왜 그럴 때 흔히들 이제 코로나도 조금 안정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 공연 같은 걸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럴 때 내가 자칫 잘못하면은 무대에서 낙상수가 있을 수가 있겠다.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조금은 조심하셔라. 괜히 그게 골절이라든가 그냥 수월히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올 한해는 조금 그런 건강수가 발을 채이는 형국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괜히 크게 번질 수가 있으니 그런 것 좀 조심하시고. 근데 싸이 씨가 혈액질환이 있어요. 혈액질환이요? 몰라요. 혈액에 어떻게 보면 조금 염증 수치가 높다 그래요.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뭐 내가 당뇨가 있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한편으로는 내가 뭐 혈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순환이 안 되는 질병이 올 수 있으니 이런 것만 내가 건강 관리 잘하고 넘어가시면은 올 한 해 대박 날 수 있다. 대박 가능해요?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돈을 버는 세상.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건강만 조금 유념하셔라. 그러고 나면은 훨씬 더 내가 이름나고 명나실 수 있다. 알겠습니다. 짠.